물어봐도 되겠니? 뭐, 너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뭐, 이런 것들. 근데, 뭐, 조심해야 될 거, 조심해야 될 거라 할까? 뭐, 주의해야 될 거, 뭐, 당연하긴 하지만, 내가 물어봐도 되겠니? 할 때는 I가 들어가죠. 근데, 너는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는 당연히 you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궁금한 거 묻고 답하기 할때 뭐라고 했냐? 일단 그냥 의문문으로 물어보면 될걸왜 이런 표현과 붙이는 거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들 여러분 따로 분리시켜서 여러분들 다 알고 있다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What does he want to buy? 그는 뭐 사고 싶어? 이렇게 물어봐도 되죠. What does he want to buy? 이것도 Why did he get angry죠? 왜 화를 냈었니? What is this죠? 이거 뭐니? 그다음에 이건 좀뭐 be supposed to가 should와 같으니까 what should I do? 내가 뭘 해야 될까요? 이것들 what should I do?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What is this? 저도 모르는 사람 없죠. Why did he get angry? What does he want to buy? 직접 묻는 거랑 다른 거랑 합치니까 이게 이제 이과의 문법이 뭐기 때문에 간접 의문문이기 때문에 이런 대화 파트에 이런 게 같이 나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궁금한 거 물어볼 때 이렇게 결국은 의문문인데 의문문을 다른 문장과 합칠 때 간접 의문문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뒷부분에 선생님이 표시한 건 뒤에 여기 뒷부분에 여기에 뭐가 중요하다? 어순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어순 시커매지네. 다 치워버린 거. 여기에 이 부분에 어순이 중요하다. 간접 의문문의 어순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했고요. 뭐그 다음에 대화 파트에서 똑같은 거야. 설명 요청하기나 똑같습니다. 이거 그거. 그러니까 좀 다른 것은 뭐 Can you explain? 이라든지 Can you tell me? 아까 나왔던 거죠. 이런 것들 뭐 말해줄 수 있겠니? 계속해서 이제 뭐 대화 파트에서는 뭐 In more detail 이런 것도 통째로 알아둬라 이런 얘기 있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In more detail 이런 표현도 대화 파트에 나온다 이런 얘기 했고요. 본격적으로 대화 파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에 나온 다리 좀 봐. 이거 이제 이과의 주요 표현이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궁금한데 뭐가 궁금하냐? 그 사진이 어디에서 찍혔는지라 는 것. 자, 이 부분을 보고 그 사진이 어디에서 찍혔는지 이걸 보고 문법적으로 접근하면 얘를 보고 이제 뭐라고 한다?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직접 물었으면 이게 없다면 그 사진이 어디에서 찍혔니?라고 물었겠죠. 와, 이 광고에 나온 다리 좀 봐. 그 사진은 어디서 찍혔을까? 직접 물으면 이렇게 되죠. 근데 직접 묻는 거 하고 나는 궁금하다고 합치니까 이게 직접 의문문이 간접 의문문 된다는 거. 자, 일단 뭐 여기에 이 광고에 나오는 다리 어떤 씨가 길에서 뒤로 간 거죠. Look at the bridge 이렇게 시작하죠. 와우, Look at the bridge 이러죠. Look at the bridge는 bridge인데 어떤 bridge? 오케이, 광고가 뭐였더라? Ad고 줄여서 쓴게 Ad고 길게 쓰면 advertisement죠. 그래서 in the ad 하면 되겠죠. In this ad 했네요. 와우, Look at the bridge in this ad. 뒤에서 앞으로 꾸미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이 표현 다 만들기 전에, 나는 궁금하다는 I wonder 일 거고요. I wonder 더하기, 그 사진이 어디에서 찍혔니? 라는 걸 직접 물으면, 그것은 어디에서 찍혔니죠. 그래서 어디에서, where. 그 다음에 사진 찍다가 take인데, 여기에 주어가 the picture죠. The picture가 take를 합니까? take를 당합니까? 테이크를 당하죠. 그러니까 이 표현 기본적으로 뭘 써야 된다? 수동태 써야 되고 무슨 시제? 과거 시제죠. 그래서 where was 뭐 it 할게요. 그냥 the picture 대신에 where was it taken이죠. 이거 직접 물으면 뭐였는데 where was it taken인데 이게 뭐하고 합쳐지니까 I wonder랑 합쳐지니까 얘가 다시 정상적인 위치로 간다라는 거. Where the picture was taken이 된다는 거. 그래서 I wonder where the picture photo was taken. 됐습니까? 자, 이거 is로 처리해서 where it was taken이라는 거. 자, 이 부분에 뭘 주의해야 된다? 어순.
어순. 그러니까 이거는 뭐하고 뭐를 한꺼번에 문제로 낼수 있냐면 문법 문제랑 대아파트 문제를 한꺼번에 섞어서 내버릴 수가 있어요. 여기에 어순을 이상하게 해놓고 문제로 충분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I wonder where was, 여기다 was를 옮겨놓는 거예요. Was the photo taken? 이렇게 하면 틀렸다는 거 여러분들 알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반드시 뭐의 어순? 간접 의문문의 어순을 지켜줘야만 합니다. Where it was taken. Where was it taken?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더 강조합니다. 그 외에도 뭐 여기에 대신 바꿀 수 있어요. 여기 만약에 끝에 물음표를 하면 여기에 Can I ask you라든지 Can you tell me로 바꿔서도 되겠죠. Can you tell me where the photo was taken? 뭐 Can I ask you where the photo was taken? 뭐 I am wondering 이런 것도 궁금한 거 표현할 때 여기에 바꿔 쓸수 있는 거 물음표일 땐 Can I ask you? Can you tell me? 마침표일 땐 I wonder, I'm wondering. 그 다음에 wonder가 뭐랑 같다라고도 얘기했는데? wonder가 궁금하다라는 뜻이니까 뭐하고 같다? 안녕하세요. I am curious about가 같다 했죠. I wonder 대신 I am curious about where the photo was taken. 이런 것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문장에선. 됐습니까? 여러분 필기를 왜 이렇게 안 해요? 필기할 시간 드릴 테니까 필기 좀 하세요. I am curious about where the photo was taken. 여기에 어순 주의하라고 꼭 써두세요. 어순. Look at the bridge in this ad. 그리고 ad는 뭐의 줄임말이다? advertisement의 줄임말이란 거.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문장. 저건 부산 광안대교야. 뭐, that is 하겠죠. That is. 뭐, 얘를 먼저 얘기하죠. 영어에서. 그 다음에 in 부산으로 뒤로 가겠겠죠. 그래서 that 광안대교 in 부산. 이렇게 표현하겠죠. That은 the photo 대신 왔고요. The photo is 광안대교 in 부산. 그래서 어디서 찍혔다? 부산에서 찍혔다. 뭘 찍은 거다? 광안대교 찍은 거다. 오케이. 그래서 이건 직접 물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그걸 어떻게 하니? 그래서 방법이 궁금하니까 How do you know that? 하면 되겠죠. How do you know that? 여기에는 끊어있게 하면 여기 있던 녀석이 이렇게 와서 무슨 의문문? 직접 의문문입니다. 근데 얘를 나는 네가 그것을 어떻게 아는지 궁금하다라는 말로 똑같이 표현할 수 있죠. 난 네가 그걸 어떻게 아는지 궁금하다면 I wonder how You know that이 되겠죠. I wonder how you know that. 난 네가 그걸 어떻게 아는지 궁금해를 만들면 I wonder 얘가 일로 쏙 들어가죠 다시. 그래야지 묻지 않는 말이 되니까 I wonder how you know that. Can I ask you how you know that? Can you tell me how you know that?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의문문이기 때문에 직접 의문문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시 가리키는 건 뭐겠다. 대시가를 끈건 that the photo is 광안대교인 부산이겠죠. 그렇습니까? 너는 그 사진이 뭐라는 것을 어떻게 하니? 부산에 있는 광안대교라는 것을 어떻게 아니? 라는 내용이죠. 오케이. 그랬더니 나는 어찌 가족과 함께 어디로 거기에 갔다. 언제? 지난 여름에. 지난 여름에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고? Last summer죠, 그쵸? Last summer. 그럼 last summer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When에 대한 대답인데, 쿡이야, 덩어리야? 덩어리죠. 쿡이죠. 덩어리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이 시제, 현재 완료야, 과거야? 과거 시제 써야 되는 거. I went there로 시작하겠죠. I went there with my family last summer. 그렇죠. I went there last summer가 시간상 느낌이 여기에 현재가 있다면 뭐한 거기 때문에 쿡 찍었는 표현이기 때문에 단순 과거 시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대어는 뭐 대신 왔다? I went To 광안대교 with my family last summer 대신 왔죠. 그래서 대화도 뭐 하나 to 광안대교. I went to 광안대교 with my family last summer.
대여는 웨어에 대한 대답이니까 to를 붙이고 광안대교를 해야 되겠죠. I went to 광안대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이고야 미리 안 열었는데 잠깐 비키고 여기서 뭐가 궁금하냐?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이거부터 먼저 살펴보고요. 전체 내용 봐. Wow, look at the bridge in this ad. 난국마다 I wonder죠. I wonder where the photo was taken. 자, 이거 어순 주의하라 했습니다. 어순. 그리고 I am wondering이라든지 물음표로 끝났다면 Can you tell me라든지 Can I ask you라든지 I ask you where the photo was taken, where it was taken이라는 거 어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요. 오케이, 그래서 that은 뭐 대신 왔다? The bridge in this ad 대신 왔고, the photo 대신 왔다고 볼수 있죠. The bridge in this ad is 광안대교 인두산. 직접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do가 do you 만들고 있습니다. 묻는 느낌 주고 있고요. that은 뭐 대신 왔다? That is 광안대교 is in 부산이라는 거. How do you know that is 광안대교 in 부산? I went 과거 시제 선택했고 to 광안대교 with my family last summer. 그래서 일단 광안대교 가본 사람은 거리야, 보이야? 보이라는 거알수 있죠. 남자애는 광안대교에 가봤습니다. 그렇습니까? 광안대교에 가봤고 누구랑 갔다? 뭐야? 누구랑 갔다? 가족과 함께 갔죠? 그렇습니까? 언제 갔다? 언제 갔다? 지난 여름에 갔다. 그렇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죠. 가족과 함께 남자, 여자아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여자아이는 광고 속에 나오는 다리가 어디서 찍은 사진인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고 얘기했죠. 모르는데 남자아이는 사진 광고 속에 나오는 브릿지가 어디서 찍혔는지 알고 있고 그게 부산에 있는 광안대교고 가족과 함께 지난 여름에 가봤다라는 내용 파악이었고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깜짝 놀라니까 와우 look at the bridge 보세요 in this 애드였죠. 광고에 나오는 다리를 보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리를 보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렇습니까? 광고에 나오는 다리를 보고 사진. 그다음에 I wonder 하고 I want to know 하고 똑같죠. 난 알고 싶다. 또 뭐하고도 같다? I am curious about 하고도 같다 했습니다. wonder의 영영풀이가 want to know죠. 알고 싶어하다, 궁금하다. 그다음에 그 사진이 어디서 찍혔는지니까. Where? 다음에 뭐라고요? Where? The photo was taken. 해야 된다 했죠. Where it was taken 이라는 묻지 않는 느낌의 간접 의문에 어순 써야 되고. The that's 광안대교 in 부산이고. That은 뭐 대신 왔다? The bridge in this ad is 광안대교 in 부산이라 했죠. 광고에 나오는 다리는 부산에 있는 광안대교다. That's the bridge in this ad. 대신 왔고요.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그걸 알아? 방법이 궁금할까? How고요. 직접 묻는 이번에는 이렇게 간접 의문문이 아니라 Do you know that? That's how do you know that the bridge is 광안대교 in 부산. 대신 왔다 했죠. How do you know that the bridge is 또는 that the photo was taken in 부산 광안리. 이런 것들이 대신 왔다 했고요. 그 다음에 시제가 언제 있었던 일이니까 단순 과거, 쿡 찍는 과거죠. 덩어리 과거, 현재까지 이어지는 이런 거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시제 I went there with my family last summer. 그래서 대여는 뭐 대신 왔다? I went to 광안대교. 또는 뭐 I went to 부산이라고 봐도 되겠고요. I went to 부산 with my family last summer. 부산에 자주 가잖아. 요즘 잘안 갑니까? 광안대교 볼거 많은가요? 그럼 뭐 하러 갑니까? 뭐 이런 표정이에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이런 내용들.
살펴보았고요. 계속해서 다음 파트. 자, 저기 좀 봐. 하고 이과의 주요 표현이 또 나오고 있죠. 예, 궁금한 거 묻고 있습니다. 정보 묻기라고 했죠. 저기 좀 봐. 나는 궁금하다. 뭐가 궁금하냐? 왜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저렇게도 많은지. 그러니까 왜 있냐라는 표현인 거죠. 왜 있냐? 왜 있냐는 why, 있다가 뭐니까 있니 하고 싶으면 why are there를 쓰는 거 직접 물어볼 때는 그쵸? why are 직접 자 이거 없다 칩시다. 왜 저렇게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왜 있냐? why are there so many people? people은 people인데 뭐 하는 중인? 줄 서서 기다리는 중인 waiting in 선생님 온라인이라고 지난번에 설명했는데 in 온라인이 아니고 인라인이죠. 인라인. 자, 직접 물은 why are there so many people waiting in line이겠죠. 그렇죠? 왜 있냐? 들이 있냐? 뭐가 있냐? so many people은 people인데 뭐 하는 중인 waiting on in line. 그리고 여기에 people하고 waiting 사이에 일어난 일은 얼마 전에 배운 구문법이죠. 자, 이건 직접 물은 거고요. 얘를 간접 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look over there 모르겠죠? look over there. 난 궁금하다. I wonder why 되어라. are there가 뭐 됐다? are there가 다시 어순주의 하세요. 어순주의. why are there가 아니고 why 되어라 so many people. people은 people인데 뭐 하고 있는 people? waiting in line. 자, 이 문장에서 선생님이 중요하게 얘기했던 거, I wonder 뒤에 궁금한 내용을 넣을 수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 뭘 주의해라? Why are there?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I wonder가 없고, 직접 묻는 물음표라면, Look over there. Why are there so many people waiting in line? 이래야 된다 했습니다. Why are there?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다시 Why there are? 되고 있다는 거. 어순주의하세요. 왜 있냐라고 직접 물으면 why are there죠. 근데 why there are 됐다는 거. 정말 듣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일어난 일은 뭡니까? who 하고 얘 쳐다보고 얘 쳐다봤죠. 그러니까 여기서 생겼던 말은 who are 또는 that are가 생겼죠. look over there. I wonder why there are so many people who are that are waiting in line. 그래서 이거는 어느 파트에서 우리 문법 어느 파트에서 자세히 살펴봤다? 관사, 아니, 뭐야, 관사란다. 분사죠, 분사. 분사의 명사 수식이란 파트. 여기에 ed, pp형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ing형으로 할수 있는데, people이 웨이트를 합니까? people이 웨이트를 당합니까? people are waited야? people are waiting이야? 당연히 people are waiting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ing형으로 해야지, ed형이나 pp형으로 오면 안 된다는 것도, 동사의 형태에 동사의 형태, 명령문이니까 이꼬라지고, 내가 지금 궁금하니까 이꼬라지고요. 지금 있으니까 얘가 왔고요. 기다리는 사람들 만들어야 되니까 얘는 이꼬라지 만들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사람들이 막줄 서서 웨이팅 하고 있는 거죠. 식당 앞에서. 그랬더니, 뭐, 백종원, 뭐, 그, 뭐, 골목 식당에 나왔던 식당이야. 뭐, 이런 거.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사람들은 기다리는 중이다. 기다리고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 거기에 있는 새빵집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why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를 나타내는 to 부동사? 의도를 나타내는 to do의 형태로 이 부분을 표현할 수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하필 들어가기 위해서 하면 되는데 하필은 왜 이걸 썼냐? 뭐 여기에 이로 시작하는 걸로 해도 되죠. 그렇죠? 이거 써도 되죠. 그 다음에 이거랑 같은 말이 뭐가 있다? get into도 있죠. 그쵸? enter the new bakery에요. enter into the new bakery에요. 그랬을 때 이건 이거 쓰면 안 되죠. enter the room 하듯이. visit Korea 그 종족이죠. 네, 그래서 이건 get into 뭐 이런 거 썼을 것 같은데요. they are waiting으로 시작하겠죠. they are waiting. 뭐 하기 위해서? to get into. Get into what? The new bakery. A new bakery. 해도 되겠죠. The new bakery there. 그렇죠. Hey, they are waiting. They는 the people who are waiting in line. 대신 왔고요. They는 뭐 대신 왔다?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the people who are waiting in line, are waiting to get into. 그래서 얘는 여기에다가 뭘쓸수 있다? In order를 쓸 수가 있죠. So에도 마찬가지고요. 뭐뭐 하기 위하여. Why are they waiting에 대한 대답이잖아요. 그렇습니까? 앞에 Why are they waiting? 이라고, Why are there so many people? Why there라로 바뀌었지만 이유를 묻고 있으니까 이유를 대답해 주는 거죠. 왜 사람들이 저렇게 기다린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랬더니 들어가기 위하여 get into 대신 쓸수 있는 게 뭐다라는 얘기 했습니다. in enter로 바꿔 쓸수 있고 enter는 into 쓰면 안 된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생략된 말뭐 베이커리하고 there 대신에 there 사이에 뭐가 생겼다? 이번에는 얘 쳐다보고 얘 쳐다봤죠. 그러니까 여기 생략된 말은 뭐다? which is가 생겼죠. 또는 that is가 생겼죠. 주격 플러스 be 동사 생략할 수 있다는 게 문법이 여기저기에 보이고 있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거. 오케이. 그래서 그다음에 이번에는 자 나는 왜라고 한 다음에 여기에 그것은 궁금하니가 아니고 나는 그것이 궁금한지 궁금하다. 그것은 유명 아니 그래서 궁금한지 궁금하다가 아니고 그것은 유명한지 궁금하다였으면. 간접 의문문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은 간접 의문문이 아니고 뭐 했습니까? 직접 물었죠. 그러니까 얘는 직접 의문문 하면 될 거고요. 그래서 why is it famous 하면 되겠죠. 왜 유명하니? 자, 그러면 is it famous 하고 I wonder 또는 뭐 can I ask you, can you tell me, I'm wondering이랑 합치면 우리말로 뭐가 튀어나온다? 나는 그것이 궁금한지 아닌지 궁금하다가 되겠죠. 이거 두개 합치면 뭐가 된다 했더라? I wonder. 여기에 들어갈 뭐를 가르쳐줬죠? I wonder. 그 다음에 is it famous는 다시 정상적인 어순인 뭐로 바뀐다? 뭐 들어간 다음에 I wonder 뭐. 그 다음에 it is famous가 되겠죠. 자, 여기에 is it famous라는 이 질문은 의문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미가 없어서 막 하품이 나오고요. 의문사 없죠? 의문사 없을 때 여기 뭐 쓴다 그랬어요? 무슨 뜻을 가진 뭘 쓴다? 인지 아닌지 라는 뜻을 가진 뭐? if 또는 뭐? whether 쓴다 했죠. I wonder whether it is famous. 또는 I wonder if it is famous. Why? I wonder if it is famous. 아, famous 하고 올리면 안 되죠. I wonder if it is famous. 그리고 이 경우에는 if가 인지 아닌지란 뜻일 때는 뒤에다가 뭘쓸 수도 있다 or not을 쓸 수도 있다 했습니다. I wonder if it is famous or not. I wonder whether it is famous or not. 됐습니까? 난 그게 famous, 유명한지 아닌지 궁금하다로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대화 속에 보면 간접 의문문도 있고 직접 의문문도 있고 두 가지 의문문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 그것이 TV 프로그램에 나왔었어. 무슨 시제? 과거시제죠. 됐습니까? 그래서 TV 프로그램에 나왔었다 할때 전치사 뭐 씁니까? 그거 쓰죠. 그래서 yes. 시제가 과거니까 it was겠죠. It was on a TV 프로그램 하겠죠. 전치사 on을 쓰죠. It은 뭐지 봤다? The new bakery was on a TV 프로그램. TV 프로그램에 나왔었어. 오케이. 맛집으로 TV에 나왔다. 그랬더니 정말이니? 하고 나서 우리는 무엇을 걔들이 만든 빵을 먹어봐야만 한다.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조동사의 느낌이 보이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뭐 I로 시작해서 두 글자 두 단어로 할 수도 있고요. T로 시작해서 한 단어로 할 수도 있죠. 오케이. 그래서 really? 그래서 우리는 먹어야만 돼. We should eat 하면 되겠죠. 그래서 시험 삼아 먹어보다 라는 뜻으로 try를 쓸 수도 있습니다. eat 대신에 we should try, we should eat their bread겠죠. 그렇다면 한 단어네요. 뭐예요? then이죠. then은 뭐로 바꿔 쓸수 있다? if so고요. if so는 풀어서 만약 누가 뭐 했다면 if it 아이고 if를 안 썼네. If it
was on a TV program. 대신 왔죠. If it was on a TV program. 만약 그 빵집이 TV 프로그램에 나왔다면, 이란 뜻인 거죠. If the bakery was on a TV program, we should try. 우리도 먹어봐야지. 됐습니까? 시험 삼아 먹어보다, try. 자, try 뒤에 먹다라는 말을 굳이 넣고 싶어. 그러면 어떤 형태로 와야 됩니까? try가. 오케이, try가 지금 노력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까? 시험 삼아 먹어보답니까? 시험 삼아 먹어보다죠. 그러면 to eat이야, eating이야. try가 시험 삼아 해보다라는 뜻일 때는 뭐를 목적으로 가져야 된다? 동명사 형태인 ing를 목적으로 가져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We should try eating their bread then. Try to eat 하면 먹으려고 애쓰다, 노력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 어울리지 않죠. Try가 둘다 목적으로 가질 수 있지만 시험 삼아 해보다라는 뜻일 때는 무슨 뜻이라야지 얘가 시험 삼아 해보다가 된다? ing가 와야지 시험 삼아 해보다라는 뜻이 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Okay, 뭐 sure 뭐 이러면서 끝나겠지요. Okay, 그래서 내용 파 보면 저기 좀 봐. Look over there. 난 궁금하다. I wonder. 그렇죠. 왜 있는지 말이죠. 이거 어순주의하라 했죠. Why are there?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Why there are so many people? People은 people인데 뭐 하고 있는 people? Waiting in line. 됐습니까? Look over there. I wonder why are there? 아니라 했어요. 누누이 얘기입니다. Why there are so many people?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생겼는지 얘기했죠. 여기 뭐가 생겼다. Who are that are가 생겼습니다. Who are waiting in. 그 다음에 waiting 이 형태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이 형태, 이 형태. They are waiting.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그새 빵집에, 거기에 있는 새 빵집에 뭐 하기 위해서? 들어가기 위해서니까. In order to get into. 또는 to enter 해도 된다 했습니다. To enter the new bakery there, which is that is 생략됐다고 얘기했죠. Why is it famous? 하고 I wonder를 합치면 어떻게 된다고? I wonder if it is famous라 했죠. 나는 인지 아닌지란 뜻이기 때문에 이게 마냥라면 아니고 마냥라면이 아니고 인지 아닌지니까. whether로 바꿔 쓸수 있다 했습니다. I wonder whether it is famous or not. if가 인지 아닌지라는 뜻일 때 끝에 뭘쓸 수도 있다? or not을 쓸 수도 있다 했습니다. I wonder if it is famous or not. Yes, it was on a TV program. 그래서 on 쓴다는 거. We should try their bread then. then은 만약 그 빵집이 TV 프로그램에 나왔었다면, if it was on a TV 프로그램, if it was it, 그러니까 이걸 앞으로 보낼 수도 있죠, 종속절이. 여기에 if는 만약이고요. 여기에 I wonder if it is famous 할때 if는 만약이 아니고 인지 아닌지라는 것이라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용 정리해보면 지금 이제 새 빵집이 TV에 나온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건 보이야, 거리야. 거리 얘기해주겠죠? 여자아이는 새 빵집이 TV 프로그램에 나온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요. 그 앞에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보이가 제안을 하죠, 제안. 뭐 해보자. 한번 먹어보자. 그랬더니 이 대화가 끝나고 나서 애들은 사람들 뒤에 가서 줄을 서겠죠. 그니까 우리도 먹어볼 거야 이러면서 그래서 the boy and girl will wait to get into the new bakery가 이 대화가 끝나고 나서 얘들이 할 행동이죠. will wait 또는 will stand in line이죠. will stand in line 줄설 것이다. 오케이, 그런 대화였고요. 여기서 자세하게 살펴보고 뭐 이런 대화였습니다. 첫 문장은 저기 좀봐 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왜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이 저렇게 많은지 궁금해였습니다. 그래서 시작해볼까요? Look over there. I wonder why there are so many people waiting in line. 이었죠. 뭐 여기에 뭔 일이 일어났다. 다른 건왜안 된다. 그다음에 이거 하면 절대로 안 된다 했고요. 오케이, 다음 문장. 그들은 거기에 있는 새 빵집에 들어가기 위하여 기다리는 중이니까 they are waiting to
get into the new bakery their job. 그래서 그들은 기다리는 중이니까 they are waiting 했고요. 들어가기 위하여니까 to get into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이유가 궁금하니까 왜 기다리고 있는데 why are they waiting in line이죠. Why are they? Why 뒤에 생략된 말 why are they waiting in line? 왜 그들은 줄 서서 기다리는 중이야? 그 다음에 is it famous? is은 뭐 해봤다? The new bakery 해봤죠. Is the new bakery famous? 제빵집 famous해? Yes, it was on a TV program. The New Bakery. 이렇게 오고 있죠. The New Bakery was on a TV program. 오케이. TV에 나왔다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남자애가 하는 말이 뭡니까? 그렇죠. 우리도 먹어봐야지. 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really, we should try their bread. then 이거, then은 어디서 봤다? if so고요. 또는 if 뭐 있었었냐? If it was on a TV program 대신 맞다 했죠. 만약 그 빵집이 TV 프로그램에 나왔다면 우리도 먹어봐야지. 그러니까 Danny at that time도 되고 after that도 되죠. 그 당시에도 되고 그 이후에도 되고 그 이후에 그 다음에도 되고 그 다음에 만약 그렇다면 되는데 이건 만약 그렇다면 우리도 먹어봐야지가 어울리고. 또뭐 애들이 대화 끝나고 나서 빵 먹으려고 waiting in line 줄 서서 기다릴 거다 얘기 해봤고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자 이번에는 뭐 신뢰합니다 그랬고요. 그다음에 나는 빌리는 것을 원한다고 빌리는 거뭐 L로 시작하냐 B로 시작하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뭐 이제 너무 지겹죠. 그다음에 이거 뭐였더라? 오디오 가이드죠. 오디오 가이드. 그래서 시작해볼까요? Excuse me. 나는 빌리고 싶다. I'd가 나왔네요. 그럼 I'd like to borrow죠. I'd like to borrow. 그 다음에 on audio guide 하면 되겠죠. I'd like to borrow on audio guide. 그래서 I'd like to borrow는 뭐하고 똑같은 뜻이다. I want to borrow하고 같은 뜻이고, I'd like 할때 I'd는 뭐 해주는 말이다. I would like하고 같은 말이고, would like는 뭐 같다? want하고 같기 때문에, like는 to도가 와도 상관없고, like는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하다 할 때, like는 like 뒤에 doing이 와도 되고, to도가 와도 되지만, would like는 want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to borrow 말고, borrowing의 형태가 올 수는 없다 그랬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I'd like 뒤에 to borrow냐 borrowing이냐 하면 like니까 뭐둘다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됩니다. would like는 want예요. 오케이. 그래서 오디오 가이드 빌리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자 오디오 가이드 안만 길어봤자 아까 on 오디오 가이드였죠.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아, 오디오 가이드 이시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here라는 말한 다음에 여기에 묻는 느낌이 들어야 돼? 묻지 않는 느낌이 들어야 돼? 그쵸? 그러면 here is it이야. here it is야. 당연히 here it is 또는 here you are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여러분 만나본 적 있죠? 상대방이 주문한 물건을 내주면서 하는 표현들 here you are 썼죠. here it is 또는 here you are. 단수기 때문에 얘 대신 쓸수 있는 건 내용상 they are가 아니고 it is라는 거. Here it is. Here you are. 자, 추가 설명 요청하기죠? 오케이. 그래서 부탁하니까 can you 겠죠. Can you. 또는 공손하게 하고 싶으면 would you도 가능하고 could you도 가능하죠. 그렇죠? 4종 세트죠? Will you, can you, 뭐, would you, could you.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 이거 간단하게 표현할 수도 있고 좀 길게 표현할 수도 있죠. 자 그것을 사용하다 use it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 간단하게 표현한 뭐예요? how to use it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could you explain how to use it 했죠. 자, 여기에 이거를 뭐로 바꿔 쓸수 있다고 얘가 옛날에 설명했는데요. 의문사 플러스 투두라는 문법 할때 얘기했죠. How to use it 대신 쓸수 있는 게 뭐였더라?
Could you explain how I can use it? 꼭 필기해 놓으세요, 이거. 그러니까 how to use it은 뭐로 바꿀 수 있다? How I can use it으로 바꿀 수 있죠. 자, 이거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뭐할때 했냐? 의문사 플러스 to do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그랬었더라. 의문사 플러스 to do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간접 의문문으로 바꿔 쓸수 있다 그랬죠? 자, could you explain 없다면, how can I use it이라고 직접 물었겠죠? 이거 어떻게 사용할 수 있어요? How can I use it? 하고, 뭐하고 합치니까? Could you explain? Can you tell me? Can you tell me로 바꿔 쓸수 있죠. Could you tell me? 하고도 바꿔 쓸수 있죠. 그러니까 뭔가 다른 문장의 일부분이 되려니까 직접 묻던 how can I use는 how I can use. 그래서 무슨 의문문이 직접 의문문이 간접 의문문이 되고 내용에 따라서 이런 간단한 뜻일 때는 이렇게 의문사 플러스 to도로 바꿔 쓸 수가 있다. 배운 기억들 나십니까? 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how to use it이란 표현과 이걸 바꿔 쓸수 있는 거꼭 알아두시고요. It은 the audio guide 되셨죠. How to use the audio guide. 네, 그래서 뭐 필렸는데 사용 방법을 모르고 있고요. 설명하겠죠. 네, 그래서 설명이니까 명령문으로 쭉 이렇게 하고요. 뭐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하세요. 명령문이 나오겠죠. Sure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버튼 누르세요. Push this button. 그렇죠? 그러면이 뭐죠? 이거 무슨 문 플러스 뭐 하면서 했었습니다. 무슨 문 플러스 명령문 플러스 뭐? And죠. 명령문 플러스 and. 명령문 플러스 and를 뭐로 바꿔 쓸수 있다라는 것도 했습니다. Press this button and 그것이 당신에게 말할 것입니다. 미래 시제니까 it will tell you겠죠. It will tell you. 그 다음에 또 나왔죠? 아까 나왔던 거 무엇을 해야 할지? 아까 전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how to use it이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는 뭐겠어요? What to do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please press this button and it will tell you what to do. 자, 여기에 보이는 건 일단 뭐가 보이냐? 뭐 플러스 뭐? 명령문 플러스 and였습니다. 명령문 플러스 and는 뭐뭐 하세요. and가 무슨 뜻이라고? 그러면이라고 했죠. 그러면 the audio guide will tell you what to do. tell을 고른 이유는 지금 사용된 게 a에게 B를 말하다. 지금 이 부분이 몇형식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사형식 구조.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말하다니까 말하다 동사 중에서 사형식을 할수 있는 말하다는 tell AB죠. tell AB. 자, 그러면 여기서 뭐할 거냐? 먼저 명령문 플러스 and 배웠던 거 기억해 볼까요? 자, 명령문 플러스 and를 뭐로 바꿔 쓸수 있다 그랬는데 뭐라 그랬더라? 벽에다 대고 수업하는 것 같죠? 뭐, 나한테 보내줘. 오케이. 자, 이거하고 똑같은 우리말 문장을 하나 생각해 보세요. 뭐였더라? 누가 뭐 한다면? 이거하고 똑같지 않나요? 그래서 명령 플러스 and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조건문으로 바꿔 쓸수 있다라는 거 배웠죠. 그래서 뭐 해라? press 해라. 뭐를? this button. 그러면 and it will tell you what to do죠.
그냥 만약 네가 이 버튼을 누른다면 If you press this button, it will tell you what to do. 그거 바꿔 쓸수 있죠? 그리고 여기는 권장머리 없이 이거 쓰지 마라 라고 했죠. 만약 뭐뭐 한다면은 이 if는 인지 아닌지가 아니고 만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시험 문제 사과 범위에서 if가 만약인지 뭐뭐인지 아닌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건 여기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죠. 여기 end가 있으면 애들이 해석을 되게 잘해. 만약 네가 버튼을 누른다면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뭘 해야 될지 말해줄 거야. 해석은 잘 되지만 이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접속사는 한번 쓰세요. 두 문장 합칠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에 대한 얘기하겠죠? 그래서 it will tell you what to do는 뭐로 바꿀 수 있다? What you should do로 바꿀 수 있겠죠. 누가 뭐 해야, 여기는 누가라는 말을 넣어야 됩니다. 간접의문문은 주어 동사가 필요하니까 누가 뭐 해야 할지, 네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너한테 말해줄 거야. 자, what to do를 what you should do. 이것도 뭐다? 또 간접의문문이죠. What should you do? 넌뭘 해야 되겠니? 라는 말을 what should you do를 다시 what you should do에 묻지 않는 어순이 되었고, 이런 경우 내용상 무엇을 네가 무엇을 해야 할지라는 말은 너한테 네가 뭐 해야 될지 아니까 그냥 무엇을 해야 될지라는 간단한 표현이니까 이렇게 바꿔 쓸수 있다라는 거. 됐습니까? 이거는 문법이랑 대화 파트가 딱 연결돼 있어요. 똑같은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잘 정리해야 되겠고요. Press this button. If you press this button, it will tell you what you should do. 오케이. 이런 것들이었고요. 그다음에 뭐 정리해 보면 자세한 네, 자, 두 번째는 뭐 자, 추가 설명 요청하기 in more detail 이런 표현도 가능하다 했습니다. Can you tell me how to use it in more detail? 이런 말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겠죠. 더 자세하게가 뭐라고요? In more detail이었죠. 이런 말 넣을 수 있겠죠. Excuse me, I'd like to I want to 원하는 행동은 바로 하고 싶죠. 무엇을 on 오디오 가이드를 Excuse me, I'd like to borrow. 여기에 borrowing은 안 된다 했습니다. want이기 때문에 Here it is 가능하겠죠. Here it is 단수니까 대의하는 안 되고요. Is it 묻는 느낌도 안 되고요. Are you 안 되고요. Could you explain How to use it이었죠. Explain how to use it to me. 이런 말 붙을 수 있다 했습니다. 나에게. Explain은 Could you explain me how to use it은 안 된다 그랬어요. 사형식으로 쓰지 못한다 했습니다. Tell은 됩니다. Could you tell me how to use it은 된다 했어요. me를 동사 뒤에 놓고 싶으면 사형식 가능한 동사 써야지. Explain 같이 삼형식밖에 안 되는 녀석은 안 된다 했어요, 전에. Sure, if you press this button, it will tell you what you should do, 했죠. What, 당신이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라 는 것이라는 뜻의 간접입니다. What you should do. 됐습니까? 쉽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물어봤냐? 대답하세요, 대답. 소리 내서. 오케이. 그래서 실례합니다. 이러죠. 그 다음에 나는 오디오 가이드 빌리고 싶어요 라는 표현. 그래서 뭐? Excuse me. I'd like to borrow an audio guide. I'd like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고? I want라고. 그래서 다른 형태는 가능하지가 않죠. I want to borrow. 그 다음에 Excuse me는 무슨 뜻이라고 했더라? 뭐라고요? 다시 말해줘. 이기 때문에 여기 물음표 있는 건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여기 뭐라고요? 나는 빌리고 싶어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물음표에서는 절대로 안 돼요. Excuse me는 물음표에는 Excuse me는 못 들었으니까 다시 말해주세요. 우리가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 있습니다라는 표현 일단 본문에 있는 건 Here you are. 그리고 한 개를 내주니까 Here it is 가능하겠죠. 여기 있어요. Here it is. Here you are. Is it이나 are you처럼 물음표 붙이고 싶게 만들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추가 설명 요청하기죠. 그래서 could you 여기다가 뭐 tell me를 넣어도 되고요. tell me 말고 explain 넣으면 되겠죠. could you explain how to use it? it은 뭐 대신 왔다? the audio guide 대신 왔다 했습니다. how to use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how 내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직접 물으면 how? Can I use it이죠? 근데 여기에 How can I use it을 넣을 순 없죠. 그래서 뭘 넣는다? How I can use it. use까지만 썼네요. How I can use로 바꿔 쓸수 있다. How to use는 How I can use. 내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얘기하는 간접 의문입니다. How can I use? 하면 안 돼요. 직접 묻는 느낌이 들면 안 돼. 오케이. 그래서 먼저 이제 버튼 누르는 거죠. 그래서 sure press this button. 그러면 이란 뜻을 가진 and it will 여러 가지 말하던데 A에게 B 하라고 말하다니까 tell죠. tell you 무엇을 해야 할지 what to do고 what to do는 누가 무엇을 해야 될지야. 그게 너한테 말해준다 했으니까 네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래서 what should you do가 아니고 what You should do. 이게 tell you what you should do. 당신이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라는 것을 이게 tell you. If you press this button and it will tell you what you should do.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해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를 드리면요. 여기에서 이거 해석은 그것이 당신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해줄 겁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없죠. 맞죠? 이 버튼 누르세요. 그러면 그것은 당신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줄 겁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은 없죠.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 자리에 절대로 못 쓰면 안 된다. 파워 쓰면 안 됩니다. 해석상 어떻게 해야 할지라고 해석된다고 해도 여기는 what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많이 시험 문제 나옵니다. It will tell you how to do 하면 절대로 안 돼요. What to do 해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만 할지 해석상 어떻게 해야 될지 말해줄 겁니다. 해도 상관없지만 영어로 how를 써서는 안 된다는 거. 무엇을 해야 할지를 what to do 꼭 써야 됩니다. How는 절대로 안 돼요. 오케이. 그런 것들 살펴보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너는 어디 갈 계획이니? 너는 어디 갈 계획이니? 뭐 이상하게 돼 있네. 오케이. 자,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냐? 세워놓은 계획이 다 있니?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미래를 묻고 있다. 모든 미래에 대해서 묻고 있다. 모든 미래. 계획된 미래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거고, 막연한 미래 말고요. 계획된 미래. 그렇습니까? 자, 이걸 보고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Well, planned 술자리가 없네. Well, planned future라 그랬죠. 모든 계획 다 끝난 건 무슨 시제로도 미래를 표현할 수 있다. 무슨 시제로도 미래를 표현할 수 있다. 너는 가는 중이니? 라는 겉보기에는 너는 가는 중이니 인데 이게 너는 갈 계획이니가 된다 했죠. 그래서 뭐로 뭘 표현할 수 있다? 진행형으로 계획된 미래를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얘는 Are you going to go? 해도 되지만 Are you going? 써도 된단 말이죠. Are you going to go? 해도 되지만 Are you going somewhere? 그 다음에 올여름에 this summer 하면 되겠죠. Are you going somewhere this summer?
그래서 무슨 시제로? 자, 이렇게 써온 이유가 있습니다. 뭐된 미래에 대한 질문, 계획된 미래는, 계획된 미래에 대한 대답은 이와 같이 이것만 하면 너는 가는 중이니죠, 분명히. 근데 너는 가는 중이니 가지고 갈 계획이니고, 원래 여러분들이 중1 때 배웠던 계획된 묶기는 얘 뭐하고 똑같다? You going to go나 are you planning to go였습니다. Be going to도나 be planning to도를 써서 원래 계획 물었는데 이거 가지고도 계획 물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anywhere를 쓰지 않은 이유, anywhere를 쓰지 않은 이유는 이 사람이 분명히 어디 갈 계획을 다뭐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다 세워놓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대답이 나올 게 당연하게 느껴진다? Yes라는 대답이 당연하게 나올 거로 그러니까 예상될 때, 원래는 물음표나 not이 있을 때는 any를 쓰는 게 정상인데, yes라는 대답이 기대될 때는 any 대신 뭘쓸 수도 있다? some을 쓸 수도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에 are you going anywhere가 아니고 are you going somewhere가 사용될 수도 있는 겁니다. 선생님, 의문문인데 왜 any가 아니고 some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대답, 여러분 질문할 리가 없지만, 내가 여러분들이 질문할 거라고 상상하고 대답까지 한 거예요. 선생님, 이거 왜 가는 중이던데 왜 해석은 갈 계획이니에 대해서도 대답했어요. 진행형 시제로 미래를, 계획된 미래에 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그랬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아니다 할까? yes라고 하고 있죠. yes란 말도 필요 없고요. 나는 제주도로 갈 계획이다. 원래는 제주도 가다. go to 제주도죠. 그러면 나는 갈 계획이다. 원래는 be going to를 쓰는 게 정석이랬죠. 근데 다 계획 세워놨다는 건 I am going으로도 충분히 I am going to 제주도로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행형으로 미래 시제 할수 있고요. I'm going to 제주도. 그 다음에 제주도 갈 계획인데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 또 나왔죠. 왜 제주도에 갈 계획을 세운 뭡니까? 의도를 나타낸 to 부정사에 in or나 so as, 유일하게 in or나 so as를 쓸수 있는 to walk along 제주 or the trail이겠죠. 따라 걷다, 따라 걷다가 뭐라고요? walk along 됐습니까?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하여니까 부사적용법, 의도를 나타내는 to 부정사에, 그래서 다른 형태는 안 된다는 거. I'm going to 제주도. 나는, 원래 이것만 보면 난 제주도 가는 중이한데 갈 계획이다 된다 했고요. 그 다음에 to walk along the 제주 올레 트레일 하기 위하여. Why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적용법이다. 부사적용법이다. Why are you going to 제주도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in order to walk along. along이란 전치사도 잘 알아두시고, 따라서 걸어가다. 오케이. 근데 얘가 이제 말을 들은 애가 제주 올레길이 뭔지를 몰라요. 됐습니까? 그래서, 자, 제주 올레길 했고, 이게 없으면, 제주 올레길 해놓고, 이게 없으면 얘는 뭐로 바꿔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니가 돼야 돼. 제주 올레길? 그게 뭐니죠. 그게 뭐니는 뭐예요? What is it이죠? What is it? What is that? 근데 얘가 너는 나한테 설명해 줄수 있니? 랑 합치니까 is it이 뭐로 바뀌어야 된다? what it is 또는 what that is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 반대로 보면 또 얘기합니다. 오케이, 제주 올레 트레일. 오케이, 너는 설명해 줄수 있니?니까 뭐 would you tell me, could you tell me, will you tell me, can you 아 잠시만 explain 참 will you explain? 그 다음에 what is it이 아니고 뭐라고요? what it is 또는 what that is 하는 거. 여기 또뭐 주의해라? 어순 주의하세요. what is that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explain what that is. that은 뭐 뜻이냐? the 제주 올레 트레일 됐습니다. what the 제주 올레 트레일 is. 오케이, 빈칸만 열심히 채우고 있고 필기는 안 합니다. 알아서 하세요. 오케이. 그랬더니 그것은 긴 하이킹 로드 경로다. 어디에 있는? 제주도 주변에 있는. 제주도 주변에 있는 이건 어떻게 표현하면 됩니까? 이런 느낌이니까 전치사 못 쓰면 돼요.
A로 시작한 녀석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좀 있다가 여기에 뭐가 생겼댔냐. 얘가 무슨 시하고 있으니까 경로는 경로인데 어떤 경로? 제주도 주변에 있는 경로 아까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니? 이런 얘기 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It's a long hiking. 뭐 여러분들 뭐 루트 나왔나요? 패스 나왔나요? 패스는 It's a long hiking path. 어디에 있는? Around 제주도 하겠죠. Okay, it은 뭐 대신 왔다? 더 제주 올레 트레일 대신 왔죠. 제주 올레 트레일 is a long hiking path around 제주도. Okay, 그래서 얘는 뭐한 놈이다? 둘중 뭐? 1번이야, 2번이야. 하이킹을 하고 있는 패스입니까? 하이킹 하는 것을 위한 패스입니까? 그래서 얘는 뭐다? 동명사죠. 그니까 그리고 여기에 뭐가 생겼댔다. 얘가 뭐가 생겼댔는지 볼때 요거 선행사 쳐다봤고 시제 봤죠. 그러니까 여기 생겼단 말은 which is 또는 that is가 생겼죠. It's a long hiking path which is around 제주도. That is around 제주도. 오케이. 자, 상대방이 설명해주고 아니까 oh I know야, oh I see야. 오, 알겠죠. 그러니까 나는 희망한다. 무엇을? 네가 너의 여행 즐기는 것. 자, 여기에 뭐가 사용될 거냐면 호프가 사용되는데 호프는 뒤에 오는 게두 가지가 모두가 뭐 같은 애도 좋아하고 노처럼 뒤에 오는 것도 좋아하고 그다음에 뭐처럼 원트 뒤에 뒤가 뒤에 오는 거상둘다 상관없어요. 너는 뒤에 뭐가 오는 거 좋아하냐 하면 완벽한 문장 오는 거 좋아하죠. 그래서 want는 누가 뭐뭐 하는 것 자리에 이걸 못 씁니다. 뭐밖에 안 된다? A가 뭐뭐 하는 거이 형태밖에 안 되죠. 근데 hope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기 때문에 이 표현을 이걸로 해, 이 완벽한 문장을 대수로 잡아온 걸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네가 그 여행 즐기는 것을 hope하다.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한 녀석입니다. 뭔 설명하는가? want는 want 아니 참 너는 A가 뭐뭐 하는 것을 알다 이 형태로 못 써요. 거꾸로 want는 누가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고 that을 못 써요. want A to do고요. 주로 쓰는 구조가 want A to do고 know that, say that, believe that, think that 이런 것들 that을 좋아하는 애들 think, believe, say 이런 것들이죠. 뭐 explain 아니고. 근데 hope는 둘다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뭘 썼을까? Oh, I see 했고요. I hope. 얘가 나왔어요, 그쵸? 그러면, enjoy your trip. 그럼 여기에는 뭐가 생략된 경우다? that이 생략된 경우죠. 뒤에 뭐가 왔다? 완벽한 문장이 왔고요. 자, hope that절에서 특징은, 네가 너의 여행을 즐기는 건 언제 일임에도 불구하고, 미래 일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시제로, 여기에는 will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단 얘기예요. if는 will을 넣으면 안 되는 거고요. hope는 미래에 있을 일이면 will 넣어도 되고 현재 시제로 미래 느낌 나게 해도 되고 이 말입니다. 여기 대시니까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고 미래에 할 일이 좀 분명히 엄격하게 얘기해서 여기 will을 넣어도 되고 현재 시제를 써도 되고 이거 똑같은 표현 아까 형태로 want처럼 하면 I hope You to enjoy your trip. 뭐별 차이는 없는데요. 둘다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선생님이. I hope you to enjoy. 이 형태로도 가능하다. I hope you to enjoy your trip. I hope you enjoy your trip. I hope you will enjoy your trip. I hope that you will enjoy your trip. I hope that you enjoy your trip. 이것들이 다섯, 네 가지 표현이 모두 가능하다라는 거, hope는. 지금은 뭐 만드는 뭐가 생겼다?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드는 대시 think that 뒤에 있는 대시 생략되는 것처럼 생략된 경우다라는 거. 뭐 이렇게 하고 대화가 끝이 났겠죠. 더할말 있을까요? 이어질 대화가? 그렇죠.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용 파악, 분위기 파악. 자, 그래서 당연히 갈 계획을 묻고 있기 때문에 무슨 시제로 표현했고요. yes란 대답을 예상되니까 이거 썼습니다. 그래서 남자애가 뭐라고 물어봐요?
I going somewhere this summer? 이래도 뭐이 시제 선택한 거라든지 any 말고 something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I'm going to 제주도.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To walk along the 제주 올레. 트레일 하기 위하여라 했죠. 의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에 to 부정사 중에 유일하게 여기 뭘쓸수 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제주 올레길이 모릅니다. 그래서 추가 정보 요청하기. 그래서 뭐라 그게 뭔데 더 제주 올레 트레일. Could you explain? 저게 뭔지. What is that이야? What that is야? What that is? 그 that은 뭐듯이 봤다. What the 제주 올레 트레일 is 라 했죠. What it is? What is it? 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it은 계속해서 The 제주 올레 트레일 is a long hiking path which is around 제주도 둘레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 뭐 우리 제주 올레길 둘레 그러니까 둘레의 역뭐 제주도식 표현이 올레죠. 둘레를 제주사람 올레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원래 우리말로 왔냐면 둘레 트레일인데 이걸 둘레가 영어로 하면 어라운드의 느낌이라는 거. 그래서 둘레의 제주도 방언이 올레고 그 둘레의 영어식 표현이 어라운드라는 거. 이렇게 연결되고 패스는 트레이라고 연결되죠. 됐습니까? You know, I hope that you will enjoy your trip. 이런 것도 했고요. 내용 파악하면 그래서 올여름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보이다, 거리다. 거리죠. 그쵸. 그 계획은 올 여름 계획은 뭔데? 어디 갈 계획인데? 제주도 갈 계획인데? 왜 간다? To walk along the 제주 올레 트레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남자애는 제주 올레길이 뭔지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추가 설명을 요청했고, 제주 올레길은 뭐다? 어디에 있는 뭐 하기 위한 패스다. 제주도 주변에 있는 하이킹을 위한 어떤 특성을 가진 긴 패스를 트레일이라고 얘기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설명을 듣고 뭔 소린지 알아들었고 즐거운 여행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세하게 묻기 뭐였냐? 그래서 계획 묻고 있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당연히 yes란 대답을 기대하고 anywhere가 아니고 somewhere였었고요. 제주도 갈 건데 왜갈 거다? 제주 올레 트레일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게 뭔데? 그렇죠? 더 얘기해 줄수 있겠니? 그랬더니 제주 올레길은 제주도 주변에 있는 긴 하이킹용 길이다. 그랬습니까? 알겠어. 즐거운 여행 보내려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가겠습니다. 너는 갈 계획이니? Are you going to go? 또는 Are you going이죠? Are you going 어딘가 somewhere this summer 이죠? Are you going somewhere this summer? 그랬더니 yes. I'm going to 제주도 in 4월. So as 그리고 so as to walk along the 제주 올레 트레일. 그러니까 걷기 위하여 갈 계획이다. 가는 중이다. 눈에 보이긴 가는 중이다지만 이렇게 진행형으로 미래 시제 표현할 수 있다고 얘기했고요. 오케이. 그래서 to 부정사의 무슨 정법이다? 부사정법이죠. 뭐뭐 하기 위하여 제주도로 갈 계획이다. 의도를 나타내는 부정용법. 그래서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 제주 올레, 더 제주 올레, 트레일, 추가 설명 요청하기. Could you explain what that is? 그렇습니까? That은 더 제주 올레 트레일 대신 왔죠. What 더 제주 올레 트레일 is? 그러니까 is로 문장이 끝나버리기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what is that이 아니고 what that is. that은 더 제주 올레 트레일 대신 왔고요. 그 다음에 it도 물어봤겠죠. it은 더 제주 올레 트레일 대신 왔죠. 더 제주 올레 트레일 is a long hiking path하고 비슷한 참 트레일하고 비슷한 path 어디에 있는 around 제주도. 자 그러면 이둘중 하나도 됩니다. 서라운드가 무슨 뜻이라 했어요? 서라운드가 무 이상 없었는데
서라운드가 뭐 하다? 둘러싸답니다. 둘러싸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패스가 서라운드를 해요. 서라운드를 당해요. 피플이 웨이트를 해요. 웨이트를 당해요. 피플이 웨이트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아까 전에 웨이 피플 뒤에 피플 뒤에 나오는 웨이트가 웨이팅이었어. 웨이티드였어. 웨이팅이었죠. 그쵸? 그럼 둘 중에 뭐가 모두 가능하다? 서라운딩도 되겠죠. 그렇습니까? 둘러싸고 있는 이란 뜻이 되죠, 얘도. 서라운딩 되죠. It's a long hiking path surrounding 제주도. 자, surround의 뜻은 둘러싸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path는 path인데 어떤 path? 둘러싸고 있는 path. 이런 형태는 안 됩니다. 둘러싸인 길이 아닙니다. 제주도로 둘러싸인 게 아니고 제주도를 둘러싸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이니까 people who are waiting이었고 path which is surrounding이 된 겁니다. 왜 얘가 안 되는가는 얘 뜻입니다. 둘러싸다이기 때문에 기다리 웨이트의 뜻이 기다리다이기 때문에 people who are waiting이고 패스가 서라운드를 합니까? 패스가 제주도를 서라운드 합니까? 패스가 제주도에서 서라운드를 당합니까? 서라운드를 하죠. 길이 둘러싸죠. 얘가 이 행동을 하죠. 사람들이 기다리는 행동을 하죠. 길이 둘러싸죠. 그래서 ing. 고등학교 때 이런 거 무지하게 많이 나온다 했어요. 동사의 형태에 대해서. It's the 제주 올레 트레일. Hiking은 hiking 하고 있는 패스야. Hiking 하는 것을 위한 패스야. 동명사죠. 동명사라고 이해하면 되겠고요. 오케이. 상대방이 설명해줘서 아니까. Oh, I see. I hope you enjoy your trip. 뭐, the thing 넣을 자리가 어디 보이나요? 없죠. 그래서 완벽한 문장 대시 생략된 거죠. 관계사 자리도 아니고요. 있습니다. 생략할 수 있는 대신입니다. I hope that you will enjoy your trip. 두 가지 형태 모두 가능하다고 얘기했죠. 됐습니까? 얘는 둘다 동그라미 쳐야 되는 거 알죠? 아까 설명했으니까.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뭐 한번 대화를 다 해봤어요. 다음에 두 번,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건 이제 아까 나왔던 거를 단어만 Listen and Speak 1과 Listen and Speak 2에 나왔던 어떤 표현들이 다시 나올 건데 뭐 단어 몇 개만 좀 바뀌는 파트입니다. 뭐 설명을 요청할 거고 묻고 답할 겁니다. Communication. 자, 아까는 저 사진 좀 봐. 광고 인디스 애드에 있는 브릿지 좀 봐. 그 다음에 나는 어디서 찍혔는지 궁금하다였습니다. 그건 비슷하죠. 너 저거 들리냐? Can you hear that? 오케이. 그 다음에, 자, 나는 궁금하다가 없었으면, 나는 궁금하다가 없었으면 여기는 어떻게 바뀌어야 돼? 저 음악은 어디에서 오고 있는 중인이죠. 그쵸?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 직접 묻는 걸로 바꾸면 이거 안 만들어봤자 is로 처리해서 그것은 어디에서 오고 있니? 그래서 어디에서 where? 그것은 오고 있는 중이다가 it is coming인데 물어야 되니까 is it coming? 이 빼야 되는 거 알죠? coming 할때 from 하겠죠. 직접 물으면 뭐였는데 where is it coming from인데 얘가 뭐하고 합쳐지니까 I wonder랑 합쳐지니까 여기서 어순이 바뀌는 건 is it이 다시 it is고 얘는 다시 the music으로 바꾸면 되겠죠. I wonder where the music is coming from. 그렇습니까? Do you hear that? I wonder where the music is coming from. 그래서 여기 또 어순 주의하세요. 얘 it 처리하면 뭐로 보인다? Where it is coming from입니다. 직접 물으면 where is it coming from이었었고요. 어순 주의하세요, 어순. I'm curious about where that music is coming from. 그리고 이 that은, 뭐 그렇게 여러분들 비교적 빠른 시기에 배운 that이죠. 예, 뮤직을 꾸며주는 뭐, 시시 형용사라고 했죠. 시시 대명사나 시시 형용사. 제일 먼저 배우죠, that의 뜻으로서.
Do you hear that? Can you hear that? 대신 뭐더 뮤직 대신 왔겠죠. Can you hear? Do you hear that music? Do you hear the music? I wonder where that music, where the music is coming from. 어순 주의하시고요. 오케이. 진행형 시제입니다. 그리고 사용 선택한 시제는 진행형을 쓸 수밖에 없죠. 들리고 있는 중이니까. 어디서 오고 있는 중인지를 너는, 나는 궁금하다. 오케이. 그랬더니, 나는 생각한다. 그것이 저기에서 오고 있다라. 이거 완벽한 문장이죠. 저, 그러니까 여기는 대시고요. 대신 뭐 되어 있을 수도 있다. 생략될 수도 있겠죠. I think that절이죠. I think that에서 that 생략되는 거. 자, 그 다음에 너는 원하니, 이번에 직접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물었으니까 묻는 느낌이 들어야 되겠죠. 뭐, do you want to 하겠죠? Do you want to go and check? 또는 do you want to, would you like to로 쓸 수도 있겠죠. want가 would like를 했으니까. I think that 생략했네요. It's coming from there 하면 되겠네요. over there 썼네요. I think that 여기에는 대시 완벽한 문장을 잡아온 대시 생략입니다. isn't the music 대시 왔고요. that music 대시 왔고. I think that music is coming from over there. 그다음에 뭐 do you want 썼네요. 그러면 to do 와야 되겠죠. 뭐뭐 하는 것이. do you want to go and check? 오케이. 아, check out 썼네요. check out이 뭐기 때문에 이어 동사기 때문에 check it out, check out it. 얘도 마찬가지 뭐 주의 또 어순 주의하는 거죠. check out it 하면 안 된다. check it out. 됐습니까? Do you want to go and check it out? It은 뭐 대신 왔냐? 너는 가서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는데요. 그것은 뭐를 확인하고 싶니에요? 저 음악이, that music이 어디에서 오고 있는지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니죠? 그쵸? 그러면 얘는 뭐로 바꿔 쓸수 있어요? Where it is coming from 대신 왔죠. Do you want to go and check where it is coming from out? 됐습니까? 음악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지라는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니? 됐습니까? 너무 빠른가요? 자. 그랬더니 그래 나는 저 강한 비트가 엄청 I love 쓰겠죠. 뭐 엄청 마음에 든다 했으니까 I love.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비트가 한 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비트가 아니고 비치였다 그럼 얘는 대시 아니고 뭐라 해야 됩니까? 도즈가 돼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strong 비치면 도즈 strong 비치. 그 다음에 그 음악은 대시 맞겠죠. 그 음악은 뭐니? 자, 전통 한국 음악, Korean traditional music이야, traditional Korean music이야. 얘도 뭐 주의해야 되는 거다? 어순주의입니다, 어순주의. Korean traditional music이에요, traditional Korean music이에요. 꼭 알아두세요, 이제. 그런 거 알아둬야 할 때가 됐습니다. Yes! 그쵸? 그 다음에, 뭐, I love 썼네요. I love that 단순 모양이죠? I love that strong beat죠. 만약에 여기에 비츠를 써도 되는데 이때는 대시 아니고 뭐가 와야 된다? 도즈가 와야 된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지시 형용사인데 지시 형용사가 가리키는 명사가 복수니까 대시 아니고 도즈 쓴다는 거 중일 문법이죠. 그다음에 뭐 is it 하겠죠? 직접 묻습니다. Is it traditional Korean music? 직접 물었죠? 그쵸? 자, 그것은 전통 한국 음악이니, 이제 뭘 타이핑할지 선생님, 뭐, 너무, 선생님 너무 좀 뻔하잖아. 그쵸? 자, 이두 개를 합칩니다. 그럼 뭐가 툭 튀어나와요? 우리말로 먼저 생각하면, 나는, 그것이 전통, 한국 음악 여기 좀 대답 좀 해봐. 음악
자, 여기 뭐가 들어가면 딱 좋아요. 그거죠. 뭐 우리말스럽게 하면. 우리말스럽게 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전통 한국 음악 1위는 Is it traditional Korean music? 나는 궁금하다는 I am I want도 안 하네 선생님이 I am 했어 그럼 I am 뭐하고 뭐 I want랑 합치면 똑같아요 됐습니까? 이거 두개 합치면 주절이 먼저 시작되죠 누가다부터 합치죠 그럼 I am curious about 해놓고 뭘 쓰고 예그 다음에 여기는 Is it이 아니고 뭐가 해야 돼요? 아이고, Is it 쓰고 있네. It is. 아이고, 더럽게 타이핑 못하네. Traditional Korean. 아이고, 기다리는 동안 생각 다 했겠다, 그치? 그래서 여기는 뭐가 온다고? 뭐가 온다고? If가 온단 말이죠. 그리고 옆끝에는 뭘쓸수 있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if가 만약 라면이 아니고 인지 아닌지라는 것 그래서 부사들이야 명사들이야 부사들이야 명사들이야 명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will을 넣어야 할 필요가 있는 표현에서 나는 그녀가 올 것인지 아닌지 궁금하다 이런 거할때 I wonder if she will come or not if 뒤에 will 못 들어가는 게 아니야. 만약 라면에 will 못 넣는 거야. 됐습니까? 알아두세요. 얼마든지 이거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아이고, 여기 문표가 없네. 우리가 분명히, 아이고, 여기 엉뚱하고 싶고 있네. 분명히 이렇게, 본문에는 이렇게 배웠어. 근데 이거랑 이거랑 똑같습니다. 어순이 바뀌는 거 조심하세요. 됐습니까? 뭐 하다가 일로 왔지? 아, 이거 하다가 했나? 아닌데. 이거 하다가 일로 왔구나. 됐습니까? 그다음에 아닌데. 이거 하다가 온게 아니고 이거 하다 왔지? 아닌데. 이거 하다가 온 것도 아니고 뭐 하다 왔지? 길을 잃었다. 세 개를 돌려서 쓰다 보니까. 이거 하나 있군요. 그것은 전통 한국 음악이니 직접 물은 걸 나는 그것이 전통 한국 음악인지 아닌지 궁금하다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 했고요. 그랬더니 그것은 한국 전통 음악이고 전통 음악도 종류가 많죠. 뭐 판소리도 있고 뭐그 다음에 아악도 있고 그렇죠? 궁중 음악을 아악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농악도 있고 이런데 그 중에 농악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농악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말, 그것은 농악이라고 불려, 이러고 만약에 얘가 말을 끝냈으면 얘가 할 말이 있죠. Can you tell me more about it이라든지, Can you explain it in more detail? 이런 말을 했겠죠. 근데 얘가 그런 말 나오기 전에 이런 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덕분에 대화가 좀 짧아진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것은 공동체 악단 음악의 한 종류다. 자, 이거 a kind of라는 표현을 쓰죠. a kind of. 자, 그 다음에 그것은 농악이라고 불린다에는 코를 쓸 건데 이거 뻔한 얘기 하겠죠? 그쵸? 자, 그것이 불러요, 불려요 얘기하겠죠? 그래서 Yes, it's called 농악. It's a kind of community band music. 그죠? 자, it은 뭐 대신 왔다? The music 대신 왔습니다. The music is called 농악. 됐습니까? 그래서 수동태 사용했다는 거. 됐습니까? 농악이라고 불려. The music is a, 네, 그 다음에 뭐, it은 이번엔 농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것은 농악이라고 불려. 뭐, 이거 없어도 it is 농악 이래도 되죠. it is 농악 해도 되고, 뜻은 똑같습니다. 그것은 농악이야. it is 농악. 그것은 농악이라고 불려. it is called 농악. 그 다음에 농악 is a kind of community band music. 자, community band music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이게 혼자 잘나서 연주하는 게 아니고 뭐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는 거다? 합주한다라는 거. 근데 합주하는 것도 전문적인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고 그냥
그냥 가까운 어디 사는 사람들, 그냥 가까운 동네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음악이다라는 것들이 이말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뭐 꽹과리 전공한 사람, 뭐 상모 돌리기 전공한 사람들, 뭐 서울 사는 사람, 대구 사는 사람이 모여서 한게 아니고 그냥 동네 사람 중에 그냥 네가 상모 돌려, 내가 장구 칠게, 뭐 이렇게 하는 음악이라는 얘기입니다. 커뮤니티 밴드뮤직이 당연하죠. 농악인데 뭐 서울, 대전, 대구 사람들 모아서 하겠어요?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아이고 이래도 모자란 모양이죠. 추가 설명 요청하기. 농악. Can you tell me more about it? 하겠죠? Can you explain more about it? 하겠죠? Could you? 공손하게 했네요? Explain 썼습니다. 그러면 Could you explain? 다음에 약간 더 A little bit 하겠죠? A little bit.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About that 하겠죠? A little bit 까지만 한게 아니고 More까지 썼네요. About it. Could you explain? 썼습니다. Can you tell me a little bit more about it? 했대고요. A little bit more가 이런 뜻이라는 거. A little bit. Okay. A little bit은 옛날에 slightly 하고 바꿨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있습니다. Slightly more about it. 살짝, 약간, 뭐 이런 뜻입니다. A little bit, slightly more about it. Okay. Can you tell me slightly more about it? A little bit more about it? About 농악? 농악 대신 왔고요. 오케이. 그래서 추가 설명 요청했으니까, 뭐, 참, 그리고 in more detail로 바꿔놓으면 됩니다. Could you explain about it in more detail? 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유즈란 단어가 사용되는데, 농악이 유즈를 합니까? 유즈를 당합니까?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까? 그리고 시제는 농악에 대한 뭐 전달하기 때문에, fact 전달하기 때문에 현재 시제 쓴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거 어떤 이용된다야, 어찌 이용된다야 라는 거, 됐습니까? 무슨 시 써야 된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용되는데 농악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에 대한 대답? Why에 대한 대답이죠. 농악이 이용되는 뭐를 나타내는, 의도를 나타내는 또 부사용법이죠. 뭐뭐하기, 농부를 응원하고 그리고 풍년을 기원하기 위하여. 근데 위하여가 두 가지를 위하여죠. 응원하다라는 말을 응원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기원하다라는 말을 기원하기 위하여니까 중간에 and가 들어있겠고. 됐습니까? and 앞에 to도가 나오면 and 뒤에도 to도가 나와야 되는데 이 to는 뭐할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to do and to do 또는 to do and do의 구조로 되어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지금 이 설명을 왜 하느냐? 여기 뒤에 나오는 동사의 형태가 왜 이꼬라지도 되고 이꼬라지도 되느냐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를 알아야지 그 형태를 올바르게 고를 수 있겠죠. 자, 일단 팩트 전달이니까 it's 시작하죠. 그 다음에 traditionally야, 당연히 traditionally used죠, 수동태. 그것이 전통적으로 이용된다. 이 형태에 대해서 선생님 주의 좋습니다. 농악 is traditionally used. 그 다음에 농부들을 응원하다. 자, 응원하다가 뭡니까? 응원하다가 cheer up이죠. 그렇죠? 그러면 cheer up의 목적어가 farmers가 올 건데 farmers는 여기 1번 자리에 들어가요? 2번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둘다 상관없어요? 당연히 둘다 상관없죠. 됐습니까? 근데 얘를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꿨을 때는 them으로 바꿨을 때는 cheer them up 밖에 안 된다는 이어 동사죠, 이거.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풍년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풍년을. 자, 수학이란 단어를 앞에서 배웠습니다. 뭔가 H로 시작하는 단어였죠? 그렇죠? 뭐였어요? Harvest죠, Harvest. 됐습니까? 뭐, good harvest 하면 될것 같은데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기원하다가 뭐예요? 뭐뭐를 기원하다. W로 시작하죠? 그렇죠? 근데 W로 시작하는 이 단어는 뭐뭐를 기원하다 할때 전치사가 필요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농악 is traditionally used. 그다음에 to do 나오겠죠? To cheer. 그다음에 짧은 거 봐서
뒤에다 놓네요. Cheer farmers up 해도 되고, cheer up farmers 해도 되는데. 둘다 된다라고 아까 얘기했죠. Farmers의 위치 여기도 되고, 여기 된다. 그 다음에 end 나오겠죠. 그쵸? 그 다음에 wish for죠. wish for. 뭐뭐를 소원하다 할때 wish는 for를 가져야지만 된다 했어. wish for a good harvest. 자, 여기 설명한 거 많았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시제가 현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농악에 대한 사실 전달, fact 전달, 그리고 수동태 사용됐다, 농악 대신 왔다, 어짓이 써야 된다. 그리고 전통적인 이용대, 전통적으로 이용대 이 질문입니다. 부사 어떤 시에 ly 붙여서 어짓이 여기 traditional 써 있으면 틀렸다는 거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 다음에 여기에 예 안녕하세요 뭐뭐 하기 위하여니까 의돌 라테는 in order를 쓸수 있는 또는 so as를 쓸수 있는 in order to cheer them up 그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얘는 이 형태도 되고 다른 형태도 된다 했습니다. 뭐도 된다? to도 된다 했어요. to do and to do 또는 to를 생략한 거 to cheer up farmers and to wish for a good harvest. 그리고 풍년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가? 여러분들 harvest라는 단어 배웠으니까 응용해 먹는 거죠. Wish for a good harvest. 자, 그러면 농악에 대해서 얘가 총 설명한 게 뭐가 있냐? 어느 나라 음악인데, 코리안 음악인데, 최근에 유행한 게 아니고 트레디셔널 한 거다. 트레디셔널 코리안 뮤직이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농악은 전통 한국 음악입니다. 두 번째로 얘기한 건 뭐다? 커뮤니티 밴드 뮤직이라는 거 맞습니까? 어떤 지역사회에 공동체적으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농사들 그러니까 이게 노동요라는 얘기를 한 거죠. 노동요다. 농부들이 일할 때 흥을 돋구기 위한 거다. 이게 세 번째 전달한 내용. 네 번째 전달한 건 뭐의 의미가 담겨 있다.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가 농악에 담겨 있다. 이런 네 가지 정보를 얘기했습니다. 농악에 대해서. 됐습니까? 자, 그리고 농악의 특징은 이 사람이 물어보는 말이라든지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뭐가 마음에 든다 했어요. I like that strong beat라 그랬죠. 농악의 특징은 뭐가 있다? 강한 비트, 두들기는 소리가 있단 말이죠. 강하게 쿵쿵쿵쿵 하니까 흥이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응원가로 사용되는 거죠. 농부들 응원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짧은 말인데 이 속에 농악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들을 들어있다라는 거알수 있어야 돼요. 아, 오늘 목 쉬겠다. 너 하도 대답을 안 하니까 내 목소리 자꾸 커져. 알았어. 졸리게 작게 할게요. 오케이. 상대방이 설명해서 알겠으니까 그거겠고요. 자, 봐라. 뭐다? 누가? 몇몇 사람들이 뭐 하는 중이다? 진행형 시제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S로 시작하는 단어를 쓸 수도 있는데요. 이거 A로 시작하는 걸할 수도 있겠죠. 예, 그 다음에 리듬에 맞춰 춤추다는 댄스 뒤에 오는 전치사를 알아둬야 돼요. 댄스 뒤에 어떤 전치사를 써서 뭐뭐에 맞춰서 춤추다라는 거. 이 전치사 비워놓고 이 자리에 뭐니? 이런 것도 물어보니까 댄스 뒤에 올 전치사도 주의하세요. 오케이, okay, I see죠. 그러면 look 하겠죠. look. 그다음에 뭐 보니까 S로 시작하는 거 썼죠. Some people are dancing 하고 전체가 뭐 to the rhythm이죠. 그래서 비트가 모여서 뭘 형성한다. 리듬을 형성하죠. 됐습니까? 리듬에 맞춰서 쿵쿵쿵쿵 하는 소리에 맞춰서 춤을 추고 있는 중이다. 됐습니까? 그만큼 신나는 음악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에 맞춰서 리듬에 맞춰서 춤출 정도니까. 자, 얘 대신 쓸수 있는 거 A로 시작하는 뭐? 리틀이에요? 퓨예요? 이 말이죠. 오케이. 만약에 얘를 쓰면 Look, few people are dancing 하면 뭔 뜻이라고 하고 주의하라고 했죠. Few people are dancing 하면 뭔 뜻이었더라? 춤추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어떤 느낌? 부정적 느낌. 그래서 퓨에는 not이 없지만 퓨 안에 뭐 들어있다, not 들어있다 이런 것들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부정어의 도치라는 것들 알아둬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도 춤추다.
자, 그래서 저것이 농악의 중요한, 저것이 가리키는 게 뭔지를 우리가 내용 파악해야 되겠죠. 저것이 농악의 중요한 부분이다. 자, 이거 전치사 of 써서 뒤로 가죠. 그쵸, 영어에서. Important part of 농악, 이렇게 되죠.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함께 춤추는 것. 그래서 함께 춤추다를 어떻게 하니까 이렇게 됐죠. 함께 춤추는 것이 농악을 뭐 시킨다? 이거 C로 시작하는 그거겠죠. 그쵸? 맞습니까? 오케이. 함께 춤추는 것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그렇다면, 완성시키다라는 동사. 이게 전달하는 게 팩트니까 무슨 시제를 써야 된다는 거.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yes. 그 다음에 that is 하겠죠. that 줄였을 수도 있고. that's. 그 다음에 on은 못 쓰죠. 그쵸? on. 아, 썼네요. important 대신 big 썼네요. big part of 음악. 됐습니까? 이거 뭐, 뭐뭐의 할때 이렇게 뒤로 가죠. 그 다음에 함께 춤추는 거 dancing together 쓰면 되겠죠. dancing together.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complete가 아니고 Complete the music. 좋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 뭐, 요런 부분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중요한이란 뜻으로, 뭐 대신에 뭘쓸수 있다? Important 대신에, big이 큰 이란 뜻도 있지만, 중요한, big event 하면 중요한 사건이란 뜻이죠. 그래서, Important 대신에 big 쓸 수도 있다. 그리고 그다음에 Dancing together. 이거 보고 얘는 둘 중에 뭐니? 하면 뭐예요? 동명사죠. 동명사 주어는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동사에 이런 거꼭 해주세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that이 가리키는 것도 해야 되는데 that은 저것이 농악의 중요한 부분이라는데 지금 뭘 보고 사람들이 to the rhythm 해서 댄싱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시 가르친 건 that people are dancing to the rhythm 대신 왔죠. 사람들이 뭐에 맞춰 리듬에 맞춰 춤추는 것은 농악의 중요한 부분이다. 앞문장 대신 온 대신 말고. 뭐 가주어 진주어 구문 쓰면 it is a big part of 농악 that people are dancing to the rhythm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문장을 잡아와야 되니까 뭐 가주어 진주어 it 앞에 쓰고 뒤에다 that 하고 뒤에 완벽한 문장 넣어도 되겠죠. Dancing together completes the music. The music은 농악 대신 왔고요. 그래서 농악이 완성되는 건 단순하게 음악만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고 모두 화합해서 즐겁게 즐기는 게 음악의 완성이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악의 완성은 단순히 음악을 잘 연주하는 게 아니고 신명나게 다 같이 즐기는 것이 농악의 완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뭐, 함께 하자. 뭐, let's dance together라든지, let's join, 뭐, with them이라든지, 뭐, let's join them 썼네요. 같이 합시다.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짧은 대화가, 아니, 자, 커뮤니케이트는 긴 대화였네요. 오케이, let's join them. 그랬더니, 이제 뭐, 그거, 뭐, 마지막 대화는 뭐, 당연하지, 왜안 되겠어. Sure, why not?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끝나고 나서 이두 사람은, 뭐 농악에 맞춰서 즐겁게 춤추겠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러한 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장소는, 뭐, 여러분들이 가서 되기 재미없게 있다고 한국 민속 소리겠죠. 예, 그래서 제이든이 어떤 소리가 들려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소리가 들리니까 뭐라 그래요? Do you hear that? 그런 다음에 궁금하니까 뭐라 그래요? I wonder where that music is coming from. 어순주의하라 했죠. 그렇습니까? 간접의 문어. Where is it from이 아니고, where is it coming from이 아니고, where it is coming from 했다는 거. 여기다가 이렇게, 뭐, 어순주의하라는 건, 뭐, 간단하게, 암만 길어봤자 써서 필기해놓으면 되겠죠. 여기에 반드시 뭐가 된다? It is의 어순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Where it is coming from. 그렇습니까? 이게 어순주의예요. 자, 대생략 됐었죠. I think that the music is. 됐습니까? 그래서 유리가 얘기하면, 유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뭐, 제이드는 외국인인 것 같죠. 모르죠. 동학이 뭔지 모르고 아니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견 말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들려는 것 같아. I think that the music is coming from over there. 오케이. 그래서 가서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니죠. 그래서 너는 원하니?
V1 가서 확인하는 것을 to go and check it out. 여기도 또 어순주의하라고 했죠. 간접 의문문이라서 어순주의, 이어 동사라서 어순주의. 그다음에 it은 뭐 대신 왔다. 이거 대신 왔죠. 너는 음악이 어디서 들리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니? 대신 왔다 했죠. 이거 이 말은 지금 여기가 뭐라고 설명했는데, 여기가 간접 의문문이라고 설명했는데, 간접 의문문은 무슨 절이다? 명사절이다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게 다 이어지는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살펴봤는데, 일단 여기까지 맞아요. 저뭐 강한 비트가 뭐 마음에 든대죠. 그래서 Yes, I love that strong beat. Is it traditional이죠? 여기는 traditional이야. 저 밑에는 traditionally 와야 되는 거 알죠? 각각 이유가 있습니다. 얘는 얘를 꾸며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 밑에는 전통적으로 이용된다. 때문에 어찌 이용된다니까 그때는 traditionally죠. Is it traditional Korean music? 여기에다가 I wonder랑 합치면 I wonder if it is traditional Korean music. If도 넣고 is it을 it is 해야 된다는 거 얘기했습니다. I wonder if it is traditional Korean music or not.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 눈에 띄는 게 하나 있는데요. 뭐가 눈에 띄냐면, 그리고 뭐 이런 거에 눈에 띄죠. 그쵸? 그래서 여기 번호를 매겨보면, 뭐, 뻔한 건데요. 뻔한 건데 한번 예방접종 맞아보는 거죠. 뭐, 댓 어디 또 하나 없나? 뭐, 하여튼, 뭐, 여기 밑에 더 가서 뭐, 댓을 하나 더 찾아서 또 밑줄 그을 수도 있겠죠. 뭐, 어디 댓 없나? 뭐 웬일로 댓이 이렇게 없어? 뭐, 여기다가 댓을 바꿔도 되겠네. 뭐 이때 쓴 텐도 상관없어. 그럼 1, 2, 3, 4, 5 중에 쓰임새가 다른 데서는 당연히 얘겠죠. 그쵸? 근데 사실은 얘랑 얘도 조금 다르긴 해. 얘는 지시대명사. 그쵸? 이건 저것이죠, 저것. it으로 바꿀 수 있는데. 얘는 지시형용사죠. 얘는 저 음악이죠, 저 음악. 그러니까 얘는 지시 형용사, 얘는 지시 대명사. 그다음에 얘는 완벽한 문장을 잡아오는 겁 만드는 데 있어서 뭐 이렇게 해놓고 1, 2, 3, 4, 5 중에서 생략할 수 있는 건 뭐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얘는 생략할 수 있죠. 다른 애들은 지시 대명사인데 생략 안 됩니다. 목적 없어지고. 얘가 얘를 꾸며주는데 안 됩니다. 생략 안 되고요. 얘도 댄 뮤직 할때 대사고, 댄 스트롱 비트 할때 대사고 똑같습니다. 저 강한 비트죠. 저 음악, 저 강한 비트. 지시 형용사들. 그 다음에 지시 대명사. 됐습니까?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뮤직 대시 왔죠. 더 뮤직. 더 뮤직이 이제 걸그룹 음악. 그 다음에, 그것은, it's a kind of 종류니까, 솔트나 뭐 장르나 장르라고 알죠? 장르나 뭐 그룹이나 이런 뭐 여러 가지 종류란 뜻의 단어들 알아주세요. It's a sort of community band music. It's a genre of community band music. It's a group of 뭐 kind, sort, genre, group 종류란 뜻으로 쓰일 수 있는 어휘들을 쭉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그리고 농악의 특징, 여기에 스트롱 비트가 있다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 밴드 뮤직이라는 거. 그렇습니까? 오케이, 농악을 모릅니다. 그래서 could you explain a little bit more about 농악? 그러니까 농악에 대해서 좀더 설명해 줄수 있겠니? 추가 설명 요청하기. a little bit 대신에 could you explain a little bit more 대신에 in more detail 쓸 수도 있다 했죠. Could you explain about it in more detail? 그랬더니 농악 대신 왔습니다. 또 농악 is traditionally 형태 조회시말 했죠. 전통적으로 수동태 사용된다. 농부들을 뭐하고 그리고 뭐를 위시포 하기 위해요. 이런 문장이었으니까
가볼까요? 이 문장 중요하니까 가볼까요? 시작. It's traditionally used to cheer up farmers and to wish for a good harvest. 그러니까 여기 to wish도 된다 했죠. 여기에 얘가 이꼬라진 이유는 수동태야 되고, 여기에 to cheer up인 이유는 뭐뭐 하기 위해서 농악이 사용된다니까 in order to 쓸수 있는 to고, 여기에 wish는 왜 이꼬라지다? 여기 to 써도 된다. 그렇습니까? in order to 쓸수 있는데 여기에 and로 연결돼서 to do 대신에 to가 올수 있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오케이, 설명해줘서 알겠어. 그 다음에 춤추고 있죠. Some people are dancing to. 전체 to 얘기했습니다. 리듬에 맞춰서 춤추는 중이야. That은 이거 대신 왔죠. 사람들이 리듬에 맞춰 춤추는 거. 계속해서 지시 대명사죠. 생략할 수 없고요.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저것이라고 해도 되고요. 이게 important 의미가 있습니다. big이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important 의미, 중요한 부분이다, 농악의. 그 다음에 동명사 주어라 했죠. 그래서 얘는 현재 분사가 아니고 뭐다? 동명사고 안만 길어봤자 is니까 여기에 얘 있구나지. dancing together completes the music. the music은 농악이죠. dancing together가 농악을 완성시킨다. let's join them. okay, them은 뭐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리듬에 맞춰 춤추고 있는 사람들이죠. 리듬에 맞춰 춤추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러면 댐이 가리키는 걸 영어로 하면 우리말은 이렇게 되지만 영어는 달라지죠. 댐은 더 피플. 피플은 피플인데 피플이 댄스를 해요. 댄스를 당해요. 말도 안 되네. 그래서 뭐? dancing to the rhythm 대신 왔죠. 여기 뭐가 생각됐다? 또 who are that are가 생각됐다는 거. 그쵸? Let's join the people dancing to the rhythm. 됐습니까? Why not? 왜안 되겠어?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하게 선생님이 쓸데없이 뭘 만들어 놨냐? 여러분도 하지도 않을 숙제, 제대로 하지도 않을 숙제인데 열심히 선생님이 만들고 있습니다. 뭐 어쩌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Do you hear that? 이거 있죠. 저거 들리냐? 이거 있습니다. 제이든이 얘기하는 거. 아, 참, 내용 파악을 안한것 같은데? 내용 파악은 근데 설명하면서 다 하긴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내용 파악이 잘안 되는 부분이 좀 생기면, 농학에 대해서 모르고 있던 애는, 처음 듣는 애는 제이든이고요. 설명해주는 애는 한국 사람 유리입니다. 됐습니까? 어딘가에서 음악이 들리고요. 뭔지 몰라서 뭐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가서 확인해보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제이드는 농악의 어떤 면이 마음에 든다고 얘기했냐? 강한 비트가 마음에 든다 했어요. Strong 비트가 마음에 든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여기가 어디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한국 민속촌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장소가 이런 대화가 할 만한 데가 한국 민속촌 같은 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yes라는 대답이 나올 것 같은 질문을 합니다. 전통 한국 음악인지 아니야 그러니까 맞다고 됐습니까? 그리고 음악의 이름이 강한 비트를 가진 그 음악은 판소리도 아니고 아악도 아니고 농악이라고 얘기했고요. 농악의 또 다른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준 합주단이라는 거. 커뮤니티 밴드 뮤직이라고 표현했고요. 왜 농악에 대해서 더 설명해 달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뭐다? 노동요다. 노동자들이죠. 치얼업 하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또 뭐의 의미가 담겨 있다?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가 농악 속에 담겨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막 춤추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연주회를 막 하는데 관객들이 막 무대 위에 뛰어 올라가서 막 같이 춤추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런 게뭐 신기하게 보이겠죠. 그쵸? 뭐 여러분들 콘서트장에 막 관객들이 올라가고 막 춤추고 있으면 막그 뭐야 보디가드들 나와갖고 막 제지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막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막 같이 막 어울리는 연주자와 구경꾼들이 막 어울려서 하는 거 보니까 신기하니까 와 춤추고 있어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리가 그 행위에 대해서 같이 어우러져서 춤추는 행위에 대해서 그러한 행위가 농악을 완성시키는 행위고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모두 함께 어우러짐을 농악에서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화가 끝나고서 얘들은 같이 사람들과 함께 농악에 맞춰서 춤을 출 거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었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do you hear that? 뭐 궁금하다는 표현이니까 I'm curious 는못 씁니다.
쓸수 있는 걸로 해줄게요. 얘까지 써야죠. I'm curious about. 그 다음에 그 음악이 어디에서 오는지라는 것이라는 표현이 있을까? Where 하고 나서 is it 말고 it is 되어 있는 that music is coming from 됐습니까? Where it is coming from? Where that music is? 어순주의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that은 이렇게 쓰면 되죠. 지시 형용사다. 저 음악 만들고 있다. 아이고 얘는 아니지. 저 음악 만들고 있다. 아, 이 that을 물어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이 that은 아 that이 두 개가 있네. 곤란한데? 지시사라고 쓰면 되겠네. 지시. 얘는 지시 대명사. 저것. 얘는 지시 형용사. 지시사라고 하면 되겠죠. 둘다 어쨌든 손가락질하는 대시다. 저거 들려? 저 음악. 그러니까 어순주의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하냐. 뭐야. 아, 자신의 의견 말한 거 저기서 들린다고 생각해. 이거죠. 저기서 들려오는 것 같아. 그래서 I think고요. 그 다음에 그 음악이 저기에서 들려오는 중이다. 완벽한데 곧 만들었으니까 다른 건안 되고 that밖에 안 되죠. 생략할 수 있는 that. I think that the music is coming from over there. 그래서 뭐 원하는 거 묻고 있죠. Do you want to go and 어순주의 check it out. 됐습니까?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다. where that music is coming from 대신 왔다 했습니다. 그 음악이 어디에서 들려오는지라는 것, 그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됐습니까? where, 간접 의문문 대신 왔어요. where that music is coming from. 그 음악에서 어디서 들리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냐.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물어본 건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네요. 그렇죠. 얘뭐 하는 녀석이니? 뭐 여기도 사실은 뭐가 생겼다. 투가 생겼어. 아까도 to do and to do죠. 그래서 너는 원하니 뭐 하는 거 가보는 것과 확인해 보는 것이니까 to go and to check it out인데요. 어쨌든 뭐이 to do는 당연히 무슨 조건이든 want의 목적어에 해야 되니까 명사적 문법이죠. 확인하는 것, 가는 것, 확인하는 것. 안만 길어봤자 issue. Do you want it? 너 그거 원하니? 가서 확인해 보는 것. 명사작용법 사용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이든이 마음이 I love. 자, 여기는 당연히 얘밖에 안 됩니다. 뭐 해야 되니까? 저 비트 해야 되니까. 됐습니까? 지시 형용사가 와야 되죠. 저 강한 비트죠. 다른 애는 저란 뜻으로 못 써요. 그러니까 that's wrong beat. 그다음에 직접 물었습니다. Is it 어순주의하라 했죠? Traditional Korean music. 그것은 is the music 대신 왔고요. The music. The music은 music인데 뭘 가진 music인 거죠? 제이든 입장에서는. 뭘 가진 음악인 거죠? 강한 비트를 가진 음악인 거죠? The music with strong 비트인 거죠. with 사용해서 뭐뭐를 가진이고요. 얘 뭐로 바꿔 쓸수 있다? which has로 바꿔 쓸수 있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죠. Okay. Is the music with strong beat Korean, 아, traditional Korean music? 강한 비트를 가진 그 음악은 한국, 전통적인 한국 음악이냐? 그랬더니 뭐. 근데 그것이, 뭐, 이거 비동사인데 동사 원형 오는 것도 이상하고요. 그것은 부르는 것이다가 아니고요. 그것이 부르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불리는 거죠, 수동태. 노악. 노악 is a genre of, kind of, type of, sort of. 자, 동네 사람들 모여서 하는 음악? 동네 사람들 모여서 하는 음악? 그렇죠. 커뮤니티 밴드 뮤직.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더 설명해줘 나오죠. 노악? 뭐 부탁하는 거죠? 그래서 can you, could you, would you, 4종 세트. Explain a little bit more about 농악. 이것은 농악이죠. 부탁하는 4종 세트. 추가 설명하는 can you explain a little bit more about 농악? 오케이. 그랬더니 it's traditionally 유주도죠. 전통적으로 사용된다. 뭐 하기 위하여 to
cheer farmers up to cheer up farmers and wish to wish 모든 초야 for a good harvest. 됐습니까? 뭐를 이제 형용사 써야 되는지 부사 써야 되는지 물었고요. 수동태인지 물었고요. 그다음 뭐뭐 하기 위하여 할때뭘 쓰는지 물었고요. 이어 동사에 farmers면 둘다 된다는 거겠고요. 그다음에 to do and to do에서 to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얘기했고요. wish for 써야 된다는 거 이런 것도 물었고요. 이거는 아쉽게도 빈칸이 너무 많아갖고 안 했네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뭐 농학에 대해서 농학은 뭐 하기 위해 농부를 응원하고 그리고 흉년이란다.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서 사용됐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to do에 대한 얘기죠. 여기에 to cheer, to wish. 그래서 무슨 조건이다? 부사적 조건. 뭐뭐 하기 위하여 사용됐다. 오케이. 그래서 look, some people are dancing to the rhythm. 왜 dancing은 춤추는 것이야, 춤추는 중이야. 그래서 얘는 뭐다? 현재 분사죠. 됐습니까? 춤추는 중이다. 그 다음에 전체 to 써서 하고 그 다음에 rhythm. 스펠링 안 틀려야죠. 됐습니까? rhythm, rhythm. 오케이. 그 다음에, yes, that's a big part of 농악. 그 다음에 함께 춤추는 것이 음악을 완성시킨다니까, 함께 춤추는 것, dancing도 되고, to dance도 되죠. to dance together. 그 다음에 complete 하지 말라고 했죠. complete the music. 오케이 okay, 그래서 big은 뭘 갖고 쓸수 있다? important 중요한 부분. big이 large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big은 large가 아니고 important의 뜻이고요. big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large의 뜻일 때도 있고 big의 뜻일 때, 아 important의 뜻일 때도 있는데 important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본문의 dancing은 둘중 뭐다? 동명사다. dancing이 바로 이 문장에도 나왔죠. 바로 이 문장은 현재 분사였고요. people are dancing 할땐 현재 분사. 여기에 dancing은 동명사라는 거. 춤추는 것이죠. Hey, let's join them. How about 했으니까 뭐 이거 전치사니까 여기는 당연히 joining them. Why don't we 뒤에 동사 원형이죠. Join them. Shall we join them? 오래간만에 같이 하자라는 1, 2, 3, 4, 5. 뭐 what about까지 하면 6종 세트. Shall we join them? Why not? 왜안 되겠어? 그리고 있습니다. 어우, 대화파트를 끝을 못 내네. 역시 3학년 교과서 양이 많습니다.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